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영웅문 글로벌로 쉽고 재밌게 살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홈트레이닝계의 1등 기업, 1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미증시에서도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른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펠로톤입니다. 먼저 펠로톤이라는 거는 의미가요. 여러분 자전거 경기에서 좀 몰려다니는 선수 집단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면 펠로톤 하면 자전거, 이런 트레드밀, 우리가 잘 아는 러닝머신 같은 기구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 동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펠로톤은 실내용 자전거에다가 대형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컨텐츠 스트리밍을 또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펠로톤의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 자전거 앞에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 지금 강사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크, 자전거 형식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러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들을 보면 워낙에 이 펠로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 말로는 실제로 헬스장을 내 집안에 옮겨온 것 같다. 그 열기를 정말 후끈후끈한 열기를 집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평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뭔가 네이버나 검색 같은 거를 좀 할 때 우리가 구글에 검색한다, 구글링한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이것처럼 고유 명사가 동사화가 돼서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 오늘 집 가서 홈트 할 거야 이런 표현보다는 집 가서 나 펠로톤 할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펠로톤이라는 게 정말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고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펠로톤의 현재가가 궁금합니다.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2010 해외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2010 창에 들어가 볼게요. 2010 해외주식 현재가 창 띄워보겠습니다. 자, 펠로톤의 티커는 지금 딱 알파벳 네 글자거든요. PTON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펠로톤 인터랙티브라는 게 기업의 풀네임이고요.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약 339억 달러, 한화로 치면 약 37조 원 정도 됩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먼저 어제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올랐어요. 장중에 7% 넘게 오르면서 117달러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일단은 115달러 정도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펠로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까 홈페이지에서 저도 봤는데 지금 오늘은 좀 홈페이지를 계속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펠로톤의 대표적인 하드웨어가요. 이 자전거와 트레드밀입니다. 근데 이 트레드밀과 자전거가 전체 매출에서 7에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바이크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나 오늘 펠로톤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좀 잘 쓴다고는 하지만 가격이 정말 한화로 치면 2에서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선뜻 사서 우리 집에 두기 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가격이 지금 나와요. 1895달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달달이 49달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펠로톤이 워낙에 가격은 또 비싸지만 펠로톤은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장점은 바로 무이자다. 이 무이자 서비스를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9개월 동안에 무이자로 월마다 49달러를 내면서 이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풀스크린이요. 대형 스크린이 24인치 풀 HD 스크린이고요. 뭐 애플워치랑도 연동을 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래시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펠로톤의 또 장점이죠. 그러니까 7에서 80% 정도는 자전거와 트레드밀에서 창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 20%가 바로 이런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펠로톤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게 하는데 월 한 5만 5천 원 정도로 수천 개의 강의를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강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넘어가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나처럼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경쟁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마다 정말 다양한 음악을 또 깔아주기 때문에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이용자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다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앱이라는 게 나오죠. 이 펠로톤 앱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나 기계가 없이 맨손으로 요가를 한다던가 필라테스를 할 때도 이 앱을 활용해서 또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강사들을 보면요. 그냥 선생님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영상을 또 봤는데 여기 지금 영상이 나오죠.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펠로톤은 유명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에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은 좀 애플이랑 비슷하다 해서 이 펠로톤을 언론에서는 홈특의 애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이런 구독 형태로 강의를 수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홈특의 넷플릭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상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페럴 부문에 가보면요. 조금 놀랄만한 게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옷을 또 살 수가 있는데 이 로고 우리 아는 거죠? 아디다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펠로톤은 아디다스와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펠로톤은 아디다스 의상을 또 구입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아디다스 의상을 입고 운동을 또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 아디다스 매장이 70%가 사라질 정도로 아디다스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펠로톤이라는 홈특의 1위, 그러니까 강자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서로 좀 상부상조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아디다스를 보면서 또 생각났던 게 우리 지난 시간쯤에 룰루레몬을 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짧게 언급했거든요. 룰루레몬이 이 홈트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 미러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말 코로나19 이후로 워낙에 미국에서는 홈트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룰루레몬도 미러를 인수하면서 우리도 이제 펠트론의 뒤를 좀 이어보겠다, 펠로톤의 뒤를 좀 이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펠로톤의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은 글로벌로 다시 돌아와서요. 2월 달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2월 5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면 매출액이 10억 6,480만 달러, 128%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세한 실적 현황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죠. 바로 2623 화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2623 화면에 들어가 볼게요. 2623 들어가서 실적을 보면요. 먼저 연간으로 좀 살펴보면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 연간으로 보시면요. 총 매출이 218, 435, 915, 1825 거의 두 배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영업이익을 볼까요? 계속 마이너스죠. 지금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펠로톤을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네요 라는 그런 우려가 또 있긴 하지만요. CEO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몇 년 동안은 수익보다는 성장을 좀 더 우선시하고 우리는 이런 적자를 투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6월부터는요. 분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월부터는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흑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도 전문가들의 예측을 좀 웃도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060의 화면 들어가서 펠로톤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톤의 주가 060을 종합차트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펠로톤은 2019년에 상장이 됐는데요. 사실 워낙에 이 유니콘 기업으로 2012년에 창업을 하고 나서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IPO를 할 때도 기대감이 참 컸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주가가 눈에 띄게 뭐 상승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워낙에 수혜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에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때 보시면 초반에 3월까지만 해도
$17 정도였던 주가가요. 여기 쭉 볼까요? 10월 달까지만 해도 $135로 정말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배 이상 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1월 달에는 $171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사실 백신이 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코로나19 수혜주보다는 좀 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면서 이런 코로나 수혜주들이 조금씩 시장에서는 조금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펠로톤의 주가도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고요. 최근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좀 박스권 행보를 보였던 탓인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0601 화면에서는요. 여러 가지 기타 지표를 추가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기타 지표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목표가랑 적정 주가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목표가, 적정 주가 누르니까 그래프가 하나씩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펠로톤의 적정 주가는 의외예요. 지금 보면 현 주가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적정 주가는 여기 밑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요. 목표가는 또 엄청나게 위에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목표가와 적정 주가 사이에 좀 괴리가 느껴지긴 하는데, 또 미국은 사실 목표가 정말 찐 목표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요 기관들이 이런 목표가를 제시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 목표가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목표가랑 적정 주가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적정 주가부터 살펴볼까요? 2630 화면에 가시면 되는데요. 자, 2630 화면에서 살펴보니까 적정 주가는 $65다라고 고평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부분은 여기 물음표를 누르시면 모닝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목표가도 살펴봐야겠죠. 2663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2663 화면에서 보면 최근에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4월 6일 기준으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164 제시했고요. 에버코어에서도 보니까 보유 의견 제시했고 $125를 제시를 했습니다. 메릴린치에서는 $175. 사실 이 3월 달에는 오히려 $175, $190, $180로 좀 더 높게 잡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4월 들어서는 목표가를 조금씩 하향 조정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 해외 주식 현재 가창에 다시 들어가서요. 뉴스를 볼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울프 리서치에서는 펠로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보시면 목표 주가를 $110로 제시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수혜주에서 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로테이션이 지속되면서 주가의 배수도 좀 더 축소될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지금 에버코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지금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지만 이 커넥티드 피트니스 시장 내에서 선두주자라는 점은 정말 분명히 하고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주요 기관들의 의견까지 살펴봤고요. 펠로톤 지금 살펴보면 정말 시장에서 화두가 많이 됐었고, 지금까지는 박스권의 행보를 좀 보이면서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또 호주에도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피트니스 시장계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전망도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펠로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